바로가기 아이콘 나오죠, 그죠? 자, 우리가 바로가기는 세 개가 되겠습니다. 바로가기 키,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아이콘. 그 중에 하나 또 이제 아이콘 나오네요, 그죠? 바로가기 아이콘은 다른 말로 단축 아이콘. 자, 바로가기 아이콘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이제 뭔지를 모르시면 안 돼요. 늘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아까 바탕화면을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전체를 뭐라 했습니까? 아이콘 그랬죠, 아이콘. 아이콘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이콘이 첫 번째 하나가 일반 아이콘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바로가기 아이콘이에요. 자, 일반 아이콘과 바로가기 아이콘 구분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죠? 왼쪽 밑에 하살표부터, 요거는 일반 아이콘이 아니고 바로가기 아이콘. 요런 것들 있죠, 요거. 없는 것들. 요것들은 그냥 아이콘이에요. 그냥 아이콘. 아이콘. 요거. 자, 요거는 있죠. 요거는 바로가기 아이콘이에요. 그럼 일반 아이콘하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뭐가 틀릴까요? 감이 안 오죠, 그죠? 도대체.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내 컴퓨터를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엔드로 해볼게요. 그럼 뭐 만드는 겁니까?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거라 했죠, 아까, 그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얘를 이렇게 끌고 가서 여기다 만들었어요. 그럼 보세요. 내 컴퓨터가 있는데 또 내 컴퓨터에 바로가기가 만들어졌죠, 그죠? 자, 얘도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안 헷갈리게 아니고 좀, 이렇게. 그럼 똑같은 내 컴퓨터인데요, 그죠? 맞죠, 그죠? 똑같은 내 컴퓨터인데, 하나는 하살표보다 하나 안 붙었죠, 그죠? 똑같잖아요, 그죠? 더블클릭해 똑같아요, 보세요. 내 컴퓨터 더블클릭해 볼게요. 열렸죠, 그죠? 얘가 닫겠습니다. 얘를 더블클릭해 볼게요. 똑같죠, 그죠? 행동도 똑같아요. 그럼 도대체 왜 이 바로가기니 아이콘이 구분합니까? 자, 요렇게 해볼게요. 이 내 컴퓨터를 오른쪽 버튼, 우리가 전에 봤던 더 오른쪽 거 보는 거죠? 요거 누르면 우리가 메모리 얼마 걸리고 볼 수 있죠, 그죠? 이거 떴죠, 그죠? 이렇게 뜨고 이제 했죠. 어? 등록 정보 열렸죠. 자, 요거 닫겠습니다. 얘를 오른쪽부터 내볼게요. 속성 가볼게요. 잘 보세요. 틀리죠? 요게 틀려요, 지금요. 일반 아이콘의 속성과 이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은 개념이 틀리집니다. 자, 또 어떤 개념이냐면 사실은 얘는 직접 연결된 건데 얘는 어떤 거냐면요. 심부름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부름꾼. 사실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시행시키면 한글이 시행되죠, 그죠? 근데 얘도 보세요. 하살표가 붙었죠? 근데 실제 얘는 한글을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실행을 시키는 게 아니고 얘가 내 심부름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자. 내가 한글을 하고 싶어요. 그럼 한글은 여기 없어요. 딴 데 있어요. 그럼 내가 쫓아가고 한글 실행시키도록 하고 걔한테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얘를 심부름꾼을 둔 거예요. 야, 방자야, 가서 걔 좀 실행하라 그래. 그러면 얘가 쫓아가고 말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처럼 나는 그냥 상전이니까, 야, 방자야, 네가 가서 한글을 실행해. 딱딱 하면 얘가 쫓아가고 한글을 실행시켜줍니다, 대신. 그럼 한글은 어디 있냐면, 이게 없다면 여러분 직접 찾아가야 돼요. 어디 가냐면, 내 컴퓨터 안에, C 안에,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HNC 있죠? 여기 안에, 여기 안에서 또 가야 됩니다. 어디 가냐면, HWP 65 안에, 여기 가서, 아, 여기 아니네. HWP 65가 아니고, 이거 70입니다. 왜? 요 2007, 2005, 2007이니까. HWP70 안에, 여기 가면, 이제 여기 안에서 가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실제 한글 실행 파일이에요. 그럼 요걸 더블 클릭하면 한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한글 사용하겠습니까? 귀찮아서 못 들어가겠죠, 그죠? 또,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찾아가라 하면 찾기도 힘들 뿐더러, 내 들어가는, 실행시키는 만드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심부름꾼을 만들어 둔 겁니다. 얘를 더블클릭 따라가면요. 내가 쫓아가는 게 얘가 쫓아가요. 알아서. 여기 C 안에 여기 와서 얘한테 가서 내가 더블클릭을 얘를 했기 때문에 얘가 쫓아가서 얘를 더블클릭 대신해 줘요. 내 대신. 그럼 나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가기 아이콘이에요. 실제 실행 파일이 아니고 얘는 단지 여기에 연결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클릭하면 얘가 쫓아가서 얘를 더블클릭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로가기 아이콘의 특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볼까요? 자, 일반 아이콘은 없죠, 그죠?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기에 하살표가 붙습니다. 자, 일반 아이콘은 그냥 프로그램 문서 그림 등을 지정하는 아이콘. 그냥 우리 파일이나 폴더 같은 게 그냥 일반 아이콘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안 붙었잖아요. 그림만 떨렁이 있잖아요, 그죠? 자, 얘는 확장자가 있는데 확장자가 뭐뭐뭐.ico 아이콘을 줄인 말이에요. 확장자는 대부분 세 글자를 표시하기 때문에 여기 사실은 아이콘이란 말인데 아이콘이란 말 대신에 ico 세음절로 만든 겁니다. 원래 이렇게 아이콘이라겠죠. 아이콘을 줄여서 이렇게 일반 아이콘이라고 표시해 준 겁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자주 사용하는 문서나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시키기 위한 아이콘으로, 맞죠, 그죠?
원본 파일의 위치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얘는 위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넷컴포트의 속성에 들어가니까 걔는 그냥 속성이 열리지 뭐 등록 정보 열린 게 아니에요. 위치 정보만 가지고 있고 내가 야 실행시키도록 하면 쫓아가서 그냥 걔만 대신 더블클릭 해주는 뿐이에요. 내 대신 나의 심부름꾼 방자 역할하는 거. 그게 바로 가기 아이콘입니다. 위치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자, 컴포트에서 사용되는 모든 개체에 다만 요거 체크해두세요. 여러분 모든 개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두 번째 있죠, 그죠? 모든 개체에 대해 다 만들 수,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컴퓨터 사용하는 모든 아이콘들에 대해서 다 만들 수 있어요.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 추가도 여러분 바탕화면 빼놓을 수 있어요.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그러면 여러분 괜히 제어판에 프로그램 추가제 이거 찾아갈 필요 없이 바탕화면에서 따닥 하면요 바로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모든 개체, 프린트건 또는 D드라이브의 어떤 경로건 다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찾아가지 않고 더블클릭으로 다 열 수 있습니다. 실행도 마찬가지예요. 자, 모든 개체에 대해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바로가기는 같은 걸 여러 개 만들어도 돼요. 뭐 이런 바보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타자 연습이 있는데 타자 연습을 두 개, 세 개 바탕을 만들어도 됩니다. 어차피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은 거지만 심부름꾼을 방자 한 놈이 아플 수 있으니까 세 개, 네 개 둬도 돼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죠, 그죠? 한 개만 만들어 두면 됩니다, 그죠? 괜히 타자 연습 가는 거 하나,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만들어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개를 같은 곳에 가는 애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못한더라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자, 얘 확장자라는 건데 확장자는 바로 LINK 자 줄임말입니다. 뭘 줄였을까요? LINK 줄임말입니다. 링크 줄임말입니다. LNK 이게 링크 연결이란 말이에요. 연결 그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연결 확장자가 연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컴 타자 연습하고 여기 숨어 있어요. 점하고 뭐 있습니까? 이게 LNK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확장자를 안 보이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만 보여요. 뒤에 여기 점 요거 확장자는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화면에서는 점 LNK라는 게 이렇게 확장자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게 링커 줄임말입니다. 확장자는 LNK더라. 자, 바로가기 좌측 하단에 끊긴 화살표가 있는 게 바로 바로가기 아이콘이더라.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 별표 체크. 요걸로 시험에 잘 내요. 자, 여러분 책에는 어디 있냐면요. 자, 세 번째 거.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더라도 원본 파일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왜요? 심부름꾼이잖아요, 그죠? 내가 바로가기 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잘라버렸어요. 방자를 잘라 쫓아내버렸어요. 그렇다고 걔가 연결되어 있던 그 원래 그 연결되어 있던 어떤 사람하고 그 사람이 죽어버립니까? 아니죠, 그죠? 방자하고 걔는 단지 그냥 연결만 됐을 뿐이지 방자하고는 아무 상관없네요, 그죠? 단지 심부름꾼이 가서 더블클릭 해줬을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가기를 지웠더라도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악용하는 애들이 많아요. 엄마가 컴퓨터를 모르면 당해요, 애들한테. 어떤 식으로 당합니까? 하도 게임을 많이 해서 애들 보고 야 게임 좀 지우라 니 게임 좀 하지 마라 했는데 애들이 엄마 봐 내 지울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와갖고 엄마 지운다 잘봐 하면서 이렇게 탁 해갖고 딜리트 해갖고 탁 지웠어요. 엄마 게임 지웠지 하면 엄마는 뭐 이렇게 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다 이럽니다. 뭡니까? 방자만 지운 거죠. 애들 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없는 걸 이제 지웠다고 엄마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가 찾아가요. 넷컴부터 얘 뒤에 어디 찾아가서 그 게임을 더블클릭해요. 그럼 게임 됩니다, 그죠? 바로가기 아이콘을 지우더라도 그 게임이 지워진 게 아니에요. 맞죠? 그죠? 어떻게 지워야 됩니까? 게임을 완전히 지우려면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 추가 제거 가서 아예 게임을 싹 지워버려야 돼요. 그렇게 지워야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장난하냐? 한번 해야 되겠지. 그죠? 한 대 때려야 되겠죠. 장난하냐? 라고 때리고 제대로 안 지울래? 하면 엄마 어떻게 할지 하면서 찾아가서 제가 지웁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히 삭제하려면 프로그램 추가 제거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백날 지워봐야 아무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만들면 돼요. 그죠? 자, 또 가서 요것도 하나 적어두세요. 거기 빠졌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원본 파일을 지웠어요. 자, 제가 게임을 하나 깔아놓고 그걸 바로가기를 빼놨는데 이제 게임을 안 해서 그 게임을 프로그램 추가적으로 지워버렸어요. 근데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자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내가 수동으로 빼놨던 거였어요. 그러면 그 게임은 지워졌지만 어떻게 해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살아있습니다. 왜? 서로 별개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알아서 같이 지우는데 내가 수동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러면 안 지워집니다. 원본을 삭제하더라도 반대로 바로가기 아이콘도 안 지워집니다. 걔하고 상관없는 애기 때문에. 그죠? 둘 다 같은 겁니다. 바로가기를 지워도
원본 안 지워지고, 원본을 지우더라도 바로가기는 안 지워집니다. 단, 자동으로 설치된 거라면 지워져요. 알아서. 자, 됐죠? 이렇게요. 자, 요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의외로. 쉬워요. 근데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요거요. 개념만 아시고, 여러분 몇 번 써보시고, 그래갖고 알면은 바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 시험에 자주 내는 게 이제 요, 요거 원본을 지우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뭐, 바로가기 삭제하면 어떻게 되더라? 라고 틀린 걸 그렇게 내요. 바로가기를 지우면 프로그램도 원본도 삭제되다. 이렇게 삭제되는 게 아니죠. 그죠? 또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데 여러 개 못 만든다. 오직 하나만 가능하다. 또 모든 개체가 아니고 프린터는 만들 수 없다라든지 뭐 제어판 항목은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죠. 모두 다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로. 자, 이번에는 고민 때 보세요.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입니다. 우리 만들기 하나는 배웠어요. 어떻게 해요? 단축키 쓰는 방법 하나는 앞에서 했죠. 그죠?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하면 되죠. 그죠? 자, 이걸로 내가 바로가기 아이콘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할 때마다 이제 네컴부터 가서 D에 가서 우리 커말 2급이죠. 커말 2급 수업 자료 가서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뭐 함수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면 맨날 함수 정리 여기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더블 클릭해요. 자, 이러면은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귀찮잖아요. 그럼 수업을 계속 하니까 아예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오지 말고 바탕화면에 딱 빼놓으면 좋겠죠. 그렇다고 얘를 빼놓으자니 또 얘 정리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바탕화면에다 뭘 하면 돼요? 심부름꾼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가기죠.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얘를 오른쪽 버튼. 그러면 또 얘에 대해서 뭐 하실래? 이런 거 할 수 있는데요. 묻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여러분요? 또 고르면 되죠. 이 중에서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자, 어떤 걸까요? 보내기. 자, 이걸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곳에 여기 만들어져요. 여기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죠. 이렇게요. 그럼 요걸 다시 이렇게 빼면 되긴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이동을 시키면 돼요. 요거 잘라내기 해서 다 복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되지만 요러면 이제 더블클릭하면 여기 실행이 돼요. 그럼 요런 거 안 찾아와도 되는데. 자, 그렇게 하면 두 번 일을 해야 되니까 더 쉽게 하는 방법.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자, 보내라 하면 됩니다. 보내라. 어떻게? 바탕화면에다가 바로가기 만들어라. 요거 누르면 돼요. 끝나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요. 보세요. 바탕화면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컴퓨터 뒤에 찾아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얘만 따닥 하면요. 바로 엑셀이 요것이 요게 실행됩니다. 요게. 이렇게 엑셀이. 그죠? 쉽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뭐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닫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요? 자, 이런 식으로 바로인그라면 이제 다음부터 안 찾아와야 돼요. 자, 모든 개체에 다 만들 수 있겠죠? 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 폴더를 그냥 오른쪽 버튼에서 보내도 되고 컨트롤 시프트로 끌고 가도 됩니다. 그러면 이 폴더에 대해서 만들어져요. 이제는.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가져가 볼게요.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로 드래그 앤 드롭을 가져와서 놓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바로 가게 만들어지죠. 괜히 보내기 뭐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이제 얘를 더블클릭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얘를 이렇게 열어야 이렇게 열리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얘는 그냥 얘만 더블클릭하면 바로 그 창이 바로 열려요. 이렇게 안 찾아봐도 돼요. 아주 편하겠죠. 그죠? 그죠? 이게 바로가기 만들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아주 쉬운 방법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보내기로 해서 내가 바탕화면에 보내는 거. 물론 바탕화면에 안 보낼 수도 있겠죠. 그죠? 다른 폴더로 보낼 수도 있어요. 굳이 내가 아까 그 뒤에 있는 드라이브를 갖다가 폴더나 이런 것들을 바탕화면이 아니고 다른 곳에 내가 이런 데다 보내겠다. 이런 데다 보내야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제 보내기 하면 안 되겠죠. 보내기 하면 거기는 없겠죠. 이 경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오른쪽 버튼에서 이번에는 만들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컨트롤 시프트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위치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바탕화면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기, 바탕화면이나 만들기도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이에요. 자, 새로 만들기라는 방법을 써도 됩니다. 이거는 반대의 방법인데요. 어떤 걸 지정하고 바로가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아예 먼저 바로가기를 먼저 만들어요. 여기다 내가 뭐 만들 거예요. 그러면 새로 만들기 가면요. 뭐 만들 거냐 묻습니다. 바로가기 만들 거다 물어요. 자, 요걸 눌러볼게요. 그럼 뭐 창이 하나 뜨고요. 자, 바로가기 만들 건데 이게 어디로 가게 할래? 묻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원본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아까는 원본부터 지정하고 이제 어떻게 한 거고 요거는 거꾸로 바로가기를 먼저 만들었어요. 방자를 구해놓고. 자, 야, 니는 어디로 가게 갖고 보자. 너는 얘한테 가라. 그러면 정하는 겁니다. 찾아보기 가서 이제 어디 가면 돼요?
D 드라이브에 어디 가라. 네컴부트에 D 드라이브에 자 너는 여기 영진 워드 1급 수업 자료에 가라. 여기서 또 필기에 가라. 필기 안에서 또 어디 가라.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이래 놓고 확인 누르면요. 얘가 이리 가게끔 정해집니다. 경로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음 가서 이제 요거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가기 만들기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어떻게 해요? 그거와 관련된 이름 내가 알 수 있는 이름 정해야지. 워드 1급 필기 자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료라고 딱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침 누르면 얘가 워드 1급 필기 자료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얘를 더블 클릭하면 내 컴퓨터에 그리 내가 힘겹게 찾아가지 않더라도 얘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D의 워드 1급 수업 자료의 필기의 기출 문제로 넘어갑니다. 반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원본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방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방자를 먼저 만들고 나서 네 어디 가라라고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새로 만들기의 바로가기 방법입니다. 또 넷컴부트나 탐색기에서 파일에 가도 바로가기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내가 어딘가에 가게끔 할 겁니다. 자 여기 가게 할 거예요. 그럼 요걸 클릭해 놓고 파일에 가면요 뭐 있어요? 또 새로 만들기 다 있죠 그죠?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보내라 바로가기 만들기 또 있죠 그죠? 이거는 자 어디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메뉴가 뭐하고 똑같았습니까? 이거하고 같죠?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른 거하고 똑같죠? 그죠? 여기 있는 메뉴가 이것도 누르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 버튼 해가지고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면요 파일이 같이 나와요. 같은 겁니다. 이게 나오면은 이것도 같은 메뉴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데가 또 똑같아요. 뭐 복사니 이런 것도 이거 누르면 여기 다 나오고요. 보내기니 뭐 이런 거 다 똑같이 나옵니다. 삭제니 이름 바꾸기도 요거 누르는 거 나오면은 문제는 또 요것도 나와요. 같이 나와요. 파일도. 같은 메뉴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같이 무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같은 겁니다. 단지 내 컴퓨터로 가느냐, 바로 가기로 가느냐 차이입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그죠? 두 개가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 보면 돼요. 바로 가기가 나오면 파일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파일도 똑같이 같은 게 나오니까. 됐나요? 그리고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앤 드롭으로 만들 수 있다. 됐나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